12.1 메가헤르츠 잘자요 민나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선의 민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아이즈원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혼자 브이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와, 신기하네요. 이렇게 혼자 여러분을 만나러 오고. 민나잇 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둥둥둥둥. 와, 저 이렇게 보이스 올리로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네요. 사실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게 좀 떨려가지고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얼굴 못 보니 슬프네요. 어, 집에 가고 있어요. 민주 생각 중. 저도 이주원 생각 중. 보고 싶었어요. 오, 운동 중이에요. 공부하고 있어요. 독서실이요. 왕. 민주 언니 밥 먹었어요? 네, 저는 방금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양이가 되고 싶어 잘 들었어요. 아, 진짜요? 노래 어떤가요? 치킨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설레는 시간일까요? 제가 오늘 브이라이브 시작 전에 게시판에 저한테 들려주고 싶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말들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몇 개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님, 쉬는 날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저는 쉬는 날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요즘 춥잖아요? 들어가서 진짜 가만히 누워서 지금까지 못 봤던 드라마들을 보고 싶습니다. 드라마를 안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드라마 있으신가요? 인생 드라마다 이런 거?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요즘 새로 재밌는 드라마들이 정말 많이 하는군요. 근데 정말 유명한 드라마도 한 최근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드라마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TV로는. 드라마 자주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렇게 매일매일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끝나고, 학원이 10시에 끝났는데 그 드라마 첫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 옛날 드라마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 드라마가 이렇게 많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현수님, 오사카 가는데 일본 음식 추천해주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스케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음식들을 먹은 것 같은데요. 스케줄이다 보니까 도시락도 많이 먹어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스케줄 끝나고 먹은 그걸 뭐라고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꼬치 요리를 튀긴 거였거든요. 막 거기 여러 가지 뭐 연어 이런 것도 들어있었고, 뭐 문어도 있었고, 돼지고기 막 네,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되게 갓 튀겨서 막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역시 음식은 따뜻할 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먹었는데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사실 그걸 내 코팀이랑 같이 먹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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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었어요. 아, 쿠시카츠예요. 타코야끼도 맛있는데, 타코야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정말 해외여행을 딱한번 가봤는데, 그때가 일본이었거든요. 가서 여러 음식을 먹는다고 먹었는데, 희한하게 타코야끼를 안 먹고 와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이번에 가서 드디어 먹었습니다. 타코야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 타코야끼를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은비 언니 픽이었습니다. 모찌로이도 맛있어요. 오호. 카츠동.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는 저 처음 여행 갔을 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때도 진짜 맛있었어요. 돈까스 vs 스시. 이렇게 부르죠? 제가 약간 이런 거 약간 매일매일 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편인데, 뭔가 오늘은 스시가 먹고 싶네요. 야끼소바. 아직 못 먹어본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먹은 스트링 치즈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라멘. 이렇게 좋아하는 간식이 뭔가요? 이것도 맨날 맨날 바뀌긴 하는데, 저는 단걸 좋아해가지고 젤리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아침 모닝 젤리가 최고죠. 댓글에 많은 분들이 민주 국어 선생님 그만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써주신 거에도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구슬 아이스크림님, 그리고 CPP09님, 희희낙낙 2탄, 못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그리고 승진하신 건지, 잘리신 건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안 나와서 속상하셨죠? 속상하셨나? 아니에요. 지금 잘린 거냐고 많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음, 희희낙낙.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과연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민주 선생님이 잘린 건지 아닌 건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댓글에서 많이 웃고 계신데 좋습니다. 전 여러분이 좋아요. 아픈데 건드리지 말아라. 복직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몰라요. 비밀이에요. 꼭 나와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불법 과외라도 할 거냐고요? 저는 그래도 친구들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 목소리가 슬프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노잼 탈출을 위해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아까 아픈데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이건 모르겠는데 전 원래 제가 노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즈원이 되고 나서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됐는데 그치만 유저분들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좋게 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민주 노잼 아니야. 민주 완전 꿀잼이야. 민주가 제일 재밌어. 역시 사랑합니다. 12.1MHz 뜻이 있나요? 무게용.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화면에 터치해서 한번 12.1을 한번 보시겠어요? 왜 12.1일까요? 11의 제곱? 엥? 많은 의미가 있네요. 민주 생일? 다시 검색하고 보세요. 12월 1일 생일. 와, 김철호님, 아이즈원. 예스, 아이즈원입니다. 네, 저희 12.1은 아이즈원을 뜻한 거였습니다. 아, 푸르님, 1201 제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네, 12명이 하나가 되는 순간, 아이즈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민디의 추천곡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아이오아이 선배님의 소나기. 제가 이 노래를 연습생 할 때 연습 끝나거나 아니면 그날 좀 연습이 힘들었거나 그랬던 날들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집에 갔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힘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 날 때 가사를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사가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아 그리고 권흥민님 데뷔 후 엄청 밝아진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밝아진 이유 위즈원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미즈원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는데 밝아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뭐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밝지 않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지내다 보면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조금 까먹을 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서 생각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즈원 멤버들도 만나고 위즈원 여러분도 만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멤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밝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교과서적인데 솔직한 진행 원합니다. 여러분, 제 진심입니다. 전 정말 여러분이 좋아요. 오. 개인기 갑시다. 오랜만에 심벌스를 데려올까요? 마기 근육이님, 민주, 심벌즈 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민주 모습이 너무너무 좋지만, 심벌즈는 좀 자제시키고 싶은 복잡한 마음이에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심벌즈만 손에 있으면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동안, 뭐랄까, 조금 행복하긴 한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심벌즈 좀 하지 마요, 좀.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네요. 여기서 해도 될까요? 아,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요. 개인기는 좋지만 그것만은. 린님이 안 된다고 김민주 어린이님과 함께 얘기해 주셔서. 신발즈 원숭이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을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또님, 민디 고민이 있어요. 민주 언니가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저도 위전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는데 전 그럴 때마다 더 좋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더 좋아지고 같이 보고 싶고 해서 뭔가 아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 아 더 좋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리즈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삼삼한무님, 위즈원이라서 행복해요. 와, 저도 위즈원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민주, 라마 개인기는 왜 푸주 때 이후로 보여주지 않나요? 원하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원하시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 라마 개인기가 멤버들 사이에서도 종종 회자가 돼가지고요. 멤버들이 그걸 가끔 영상을 보여주는데 전 좋아요. 저는 좋은데 이상하게 멤버들이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그러면은 너무 심벌즈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 라마로 여러분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마도 안 된다, 민주야. 오, 재윤님 원해요. 좋습니다. 라마 가겠습니다. 민주가 좋으면 그걸로 됐어. 겜둥스.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셨었어요? 네? 차라리 심벌즈가 나아요.
원래 신발 그때 사실 라마는 그때 제 원래 제가 그걸 가끔 하긴 했었는데 그걸 개인기로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푸즈 오디션 볼 때 PD님께서 진짜 갑작스럽게 시키셔가지고 아 개인기 못나 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방송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라마로 정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때 노래 부르는 라마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왔는데 뭐 먹이를 찾아 헤매는 라마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라마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노래 부르는 라마까지 나왔던 게 한수였던 것 같네요. 아이존으로 데뷔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 생각, 아, 캥거루도 있네요. 아, 캥거루. 전 개인적으로 캥거루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점프를 생각보다 높이 할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진짜 자연 속에 뛰어노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뭔가 조금 기분 업시키고 싶을 때 가끔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 그러면은 노래 추천을 한 곡 더 해볼게요. 약간 뭔가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에너지 뿜뿜 하면서 들으시라고 모모랜드 선배님의 뿜뿜 들려드리겠습니다. 뿅! 조금 많이 듣는데 약간 퇴근할 때 되면은 뭔가 하루 동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좀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노래를 듣고 나면은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에너지가 뿜뿜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되게 뭔가 기분이 업되는 느낌? 그래서 위전분들 힘내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노래 트는 거 수작업인가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페이드 아웃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나네요. 라디오 환경이 왜 이리 열악한가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위선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직 파일럿 단계라 조금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가 좋아해줘. 민주가 좋아. 민주가 좋아. 이걸 왜 나만 기억하는 것 같지?
파일럿으로 없어지진 않겠죠? 여러분, 많은 하트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민주야, 오늘 대유잼이야. 정규 편성 가자. 후! 뿜뿜. 좋아요. 야자 시간에 몰래 듣고 있어요. 오, 야자하는군요. 저희 학교는 방학했는데. 행. 부러우시죠? 끝날 때 민나잇 해주나요? 이것도 비밀. 야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 피곤하시겠다. 제가 많은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마이타임님이 비밀 완전 많아. 비밀의 시간이구만. 센스 만점이시네요. 오. 어, 아직 전직한 거 아닌데. 아하. 오, 필리핀 팬분들 안녕하세요. 초원의 집님 하트 눌러. 하트 눌러주세요. 저도 방금 4개 눌렀어요. 민주님 지금 다른 멤버들은 뭐하고 있나요? 위존 생각? 죄송해요. 민주 센세 그립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리워요. 하지만 히토미와 나코아는 정말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진이 깨우기 힘들어? 오, 여러분, 유진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한 10번 정도 깨워도 다시 잤는데 이제는 한 5번만 깨우면 유진이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진이 칭찬해. 아, 유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뿌듯합니다. 태국 팬분들 안녕하세요. 010님 제 이름도 읽어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010님. 오호. 민주 사랑해요. 다이스키. 다이스키 여러분. 아, 오늘 민주 잘자요 민나잇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보러 온 거라서 좀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요. 민구리 어색해. 대종이에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 이렇게 혼자 온 게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됐네요. 그래도 전 오늘 재밌었는데 저만 재밌었나요? 오호. 민주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위주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세요. 오, 매일 보자 민주야. 매일 보고 싶어요 여러분. 벌써 끝이야. 아, 우린 12시에 자는데 여러분 빨리 주무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수면이 정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 오늘 위즈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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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고요. 위즈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했어요. 오늘 잘잘 민나잇의 마무리 노래 스탠딩 에그의 리를 스타
잘 자요. 민나잇. Vision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잘 자요.